오늘은 What's in my bag을 찍으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일단 생일 맞이 OOTD입니다. 자라 블라우스랑 블랙업 진을 입었고요. 저의 최애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느낌이 좀 다른데 평소에는 사실 이 가죽 스트랩으로 메고 다녀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셔츠에 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버스데이 생일 OOTD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체인으로 바꿔줬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What's in my bag 공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책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닌데 30분 이상의 거리를 나갈 때는 가지고 다녀요, 책을. 저 이 미니북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미니북이 있거든요. 밖에서 이동할 때 읽는 책입니다. 그 다음, 쿠션입니다. 이것은 생로랑의 르 쿠션 엉크르 드뽀 루미너스 매트 쿠션 파운데이션 10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거의 다 썼는데요. 색감이, 이 색상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 너무 두껍게 발리지 않고 좀 얇고 촉촉하게 되는 편이라는 거. 마음에 들어하고 있는 쿠션입니다. 다음, 컨실러입니다. 제 진짜 최애고 몇 년간 계속 쓰고 있는 컨실러인데 단점이 아닐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제가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 고무줄로 늘 꽁꽁 싸매야 한다는 거. 장점은 이 안에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믹스를 할 수 있어요. 팔레트처럼 되어 있고 붓도 들어 있어서 너무 매트하지도 너무 물 같지도 않아서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마음에 드는 컨실러입니다. 얘는 캔메이크 컬러 믹싱 컨실러 1호입니다. 다음은 립밤이에요. 얘는 설화수. 제가 이걸 엄마가 저한테 선물로 주셔갖고 써봤거든요. 근데 색이 너무 예쁘고 외관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촉촉한데 미끌거리지 않는 느낌도 좋아서 요즘 저의 최애입니다. 얘는 설화수 에센셜 립 세럼 스틱 블라썸 코랄입니다. 이거를 전체에 바르고 얘는 이제 가운데 쪽만 살짝 더 색감 있게 발라줘요. 제가 입술이 가운데가 좀 더 꺼진 편이어서 거길 더 쨍한 컬러로 항상 메꿔주는데 얘는 제니하우스 틴티드 립밤 주시 오렌지입니다. 근데 코랄이라고 하지만 핑크 느낌이 많이 나요, 둘 다. 얘는 완전 쨍한 오렌지처럼 보이지만 바르면 핑크 색깔 느낌 꽤 나는 코랄입니다. 자연스러운 컬러가 연출됩니다. 짜란! 핸드크림입니다. 얘는 제가 팬분이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쓰게 된 건데 질 스튜어트 크리스탈 글룸 썸씽 퓨어 블루 센트 퍼퓸드 핸드 에센스인 것 같습니다. 1호로 쓰여 있어서 한국어로 이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약간 헷갈리네요. 얘의 향은요. 이 생김새와 아주 부합하는 향입니다. 제가 핸드크림, 좋아하는 핸드크림 향이 있는데 요즘 여름이기도 하고 이 은은한 향이 좋아서 얘를 쓰고 있어요. 원래는 좀 더 묵직하고 중성적인 향을 좋아한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은은하고 부드럽고 예쁜 꽃향기입니다. 그리고 향이 나온 김에 짜잔! 이건 제가 요즘 계속 들고 다니는 고체 향수입니다. 얘는 어디 거냐면 에이딕트 솔리드 퍼퓸 네이키드 튜베로즈 420입니다. 이름이 다 기네요. 얘는 제가 계속 찾고 있던 향과 가장 비슷해서 구매하게 된 고체 향수인데요. 저랑 이제 친한 언니가 생일 선물을 미리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몰에 함께 가서 생일 선물을 고르는데 향수를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쉬워하던 찰나에 고체 향수인 이 향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받았습니다. 고체 향수를 처음 보시거나 사용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냥 이렇게 조금 짜서 향이 났으면 하는 부분에 조금 짜서 발라주면 됩니다. 향수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전 이 향이 너무 좋거든요. 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 마음에 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자꾸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짐이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여름이라서 들고 다니는 집게핀입니다. 다음. 아, 빠질 수 없는 에어팟. 에어팟 없인 못 산다 싶을 정도로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붙어있는 이 스티커는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제 캐릭터입니다. 수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다. 짜잔! 스티치죠? 얘는 뭐냐면요. USB 케이블인데요. 충전선입니다. 저는 평소에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버스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좌석 옆에 충전을 할 수 있게 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요 짧은 걸로 이렇게 콕 해서 핸드폰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얘를 들고 다닙니다. 이 정도가 답니다. 가방이 비었습니다. 이 가방이 이렇게 되게 야무지게 닫히거든요. 저번에 회사에서 저희 회사 직원분이 메고 다니면 이거 누가 열어서 가져가면 어떡하냐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한 손으로 막 열 수 있는 가방이 아니에요. 양손으로 쩍 하고 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손가락을 넣어서 가져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What's in my bag이 끝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아쉬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들 마저 보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짜잔. 제가 원래는 핸드크림을 이걸 썼었어요. 바이레도 로즈 오브 노 맨즈랜드. 제가 이 향을 좋아해서 이 핸드크림을 사용했었는데 얘는 이제 겨울부터 봄에 제가 사용했던 핸드크림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 이런 향이 있는 줄 몰랐는데 록시땅에서 선물 받은 건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겁니다, 여러분. 이 향이 너무 좋아서 봄부터 여름 동안 계속 이걸 또 발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록시땅 건데요. 쿨링 핸드크림 젤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증정용이에요. 큰 건 다 썼기 때문이죠. 촬영하는 동안 들고 다니면서 썼던 핸드크림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저의 What's in my bag이었습니다. 어쩌었을까? 이걸로 재미가 있었을까? 오늘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나들이를 가기 위한 OOTD와 저의 가방이었는데요. 쉽지 않네요. 오늘도 가은데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생일 맞이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dear 가은. Happy birthday to me. 마치 마이백 촬영을 위해서 제 클러치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제 갈색 클러치입니다. 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볼까요? 이 뭐가 들었나요?